주택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나온다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는 8월 18일부터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작되는데요. 보증보험을 가입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안을 마련했지만 새로운 법 개정안마저도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처벌 규정을 구체화한 강화된 규제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임대사업자들의 비난 여론과 부작용이 예상되는데요. 개정된 법 내용과 함께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아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여야의 의견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개정안은 올해 3월 3일 날 더불어민주당 조웅천 의원을 대표로 해서 발의가 된 개정안입니다. 이 개정안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 내용이 담겨 있는데 크게 6가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보증금의 10%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기간을 연장시키는 내용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이렇게 가입 기간을 연장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고 네 번째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면제 사유를 신설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새롭게 만들었고요. 다섯 번째는 우리가 임대조건 신고라고 부르는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단축시켰습니다. 임대차 계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을 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연장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서 임대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보증금의 10%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법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임대보증금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천만 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만약 그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최고 한도는 3천만 원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겠다라는 건데 기존에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벌칙 규정이 있었죠. 그게 바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게 이제 민특법 제65조에 있었는데 벌칙 조항에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로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때 이 조항을 삭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벌칙 조항은 없어졌는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조항은 없어졌는데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늘어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여기에 이제 임대사업자의 등록 말소 부분이 담겨 있는데, 1항에 13호와 14호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13호에는 임대사업자가 제46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제61조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게 했으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거나 아니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하겠다라는 거고요. 14호를 보시면 임대사업자가 제49조 제1항, 여기가 바로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내용이 담겨있는 조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인데요.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간을 연장시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4항에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라고 해서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가 바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그 기간인데, 개정된 내용을 보면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만약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가 되는 날에 임대 중인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라고 해서 기존에 임대 의무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로 기간이 더 연장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사유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민특법 제49조 8항을 보시면, 8항도 신설된 항목이겠죠? 8항을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해서 면제 사유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1호를 보시면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2호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3호를 보시면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 수수료를 임차인에게 전부 지급한 경우, 이때는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고할 거는 1호에서 말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금액이 얼마인지가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표에 보시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등 일정액의 보호 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3항을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 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그리고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말하고요. 제10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는 5천만 원이고요. 두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 여기서 서울특별시는 제외합니다.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는 4,300만 원. 세 번째, 광역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 지역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안산시와 광주시와 파주시와 이천시 및 평택시는 2,300만 원, 그 밖의 지역은 2,000만 원인데 이게 바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보증금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 이하라면 그리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것을 동의한다면 임대사업자를 하더라도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임대조건 신고라고 부르는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을 단축시키는 내용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여기에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1항을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 기간, 임대료 및 임차인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임대차 계약에 관한 사항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3개월 이내를 앞으로는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이건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그 전세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거든요. 그 기간과 맞춰서 3개월 이내를 30일 이내로 바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여섯 번째인데요.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도 연장을 시켰습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1항을 보시면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달리 말하면 임대사업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재계약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죠. 만약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이유로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했다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임대 의무 기간 동안 이 임차인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그 기간을 앞으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임대 의무 기간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으로 그 기간을 더 연장시켰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번에 수정 가결된 민특법 개정안 주요 내용 6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사실 개정사항 안에는 이거 6가지 외에도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보증 대상 금액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보증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확실하게 법이 통과될 때 그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언제부터 된 거냐,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혹시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8월 18일부터 의무화가 시작이 됐죠. 물론 그때는 신규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하도록 했고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기존의 임대사업자는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21년 8월 18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아니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8월 18일부터 전면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가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번에 국토위에서 민특법 개정안이 수정 가결되고 나서
임대사업자들의 비난 여론과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임대사업자가 징역과 벌금은 피했지만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보증금의 10%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내야 되는데, 물론 그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천만 원까지만 낸다라는 거죠. 그렇다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임대사업자는 여전히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벌금은 피했지만 과태료가 늘었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게 많다는 겁니다. 최우선 변제금 이하인 소액 보증금이더라도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 면제 사유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아무리 적더라도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담보권이 설정된 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보증대상 금액으로 하려면, 그러니까 보증대상 금액을 원칙적으로는 임대보증금 전체인데 이렇게 보증대상 금액을 좀 줄이고 싶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그 줄인 금액, 그 해당 금액을 보증 대상으로 하는데 동의를 해줘야 돼요. 만약에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임대보증금 전체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게 많다는 게 임대사업자로선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임차인의 보험료를 임대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에서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전세금 반환 보증을 말하겠죠.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보증수수료를, 그러니까 임차인이 가입한 그 전세금 반환 보증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 임차인이 내야 될 보증수수료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전부 줬다면, 그러니까 대납했다면 그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임차인이 내야 될 보험료를 임대인이 대신 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도 역시 임대사업자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번째는 앞서 임대조건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 기한이 단축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전세월세 신고자에 맞춰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줄였는데, 이때 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때 보증보험 가입 보증서를 제출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보험 가입 기관, 이제 허그겠죠? 주택도시보증공사. 여기에 보증보험 가입을 신청하면 빨라도 보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2, 3개월은 지난다는 거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 신고는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30일 이내에 가입 보증서를 제출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보증보험 가입 신청이 워낙 많이 몰리다 보니까 보험 가입 기관에서, 그러니까 허그겠죠? 여기서 30일 내에 보증서 발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임대차 계약 신고는 30일 내에 해야 되고, 그런데 보증보험 가입 보증서는 없고,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굉장히 난처하지 않나 싶은데,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자체에 물어봤을 때는 이럴 때는 급한 대로 보증서 발급된 보증서가 없다면 접수증이라도 제출하라고 해요. 아마 그렇다면 과태료는 피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임대사업자에게는 엄청난 부담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최고 3천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 라는 이번 국토위에서 수정 가결된 민특법 개정안을 알아봤는데요. 근본적인 문제는
모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가입할 필요 없는데 무조건 가입하게 하는 데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5% 증액 제한 룰 때문에 주변 시세보다 임대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그 위험 부담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무조건 가입시키려고 하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나. 물론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한 임대사업자도 있습니다. 기존의 보증보험 가입 대상자는 직접 건설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 건설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분양주택 전부를 공급받아서 또 전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민간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동일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100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위험부담이 있는 거잖아요. 직접 지어서 임대하거나 아니면 주택 전체를 받아서 임대하거나 아니면 100개 이상을 임대하거나, 이런 분들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위험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런 임대사업자는 당연히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주택 하나, 두 개, 세 개, 다섯 개 이 정도까지는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니까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그 확률은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보증보험을 무조건 가입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꼬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임차인의 어떤 주거권을 보장하고 또 보증금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보증보험 가입 제도를 만든 건 뭐 굳이 납득하려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불가피하게 보증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물론 세상 경우는 제가 앞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그 영상 참고하시고요. 정말 불가피하게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못할 때는 무조건 처벌하는 것보다는 일정 기간을 두고 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좀 이렇게 뭔가를 좀 유도하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처벌한다는 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이런 개정안이 다시 수정이 되지 않고 이대로 강행이 된다면 좀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당연히 임대사업자는 전세를 반전세나 월세로 바꾸겠죠. 보증금을 낮춰야 되니까, 가입하려면 아니면 보험료를 줄이려면. 그래서 이런 반전세나 월세로 많이 바뀔 것이고, 그동안 받지 않았던 비용을 뭐 부담시킨다거나 세입자한테, 아니면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올려받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종 피해가 세입자가 떠 앉는, 세입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꼴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보증보험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